제가 1등 될지 몰랐는데 1등 돼서 너무 즐겁고 책을 읽어서 아는 것도 많았고 그 아는 걸 다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내 친구가 1등해서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. 그 오늘 4등해서 좀 아깝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. 골든벨을 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틀려가지고 2등 된 게 좀 아쉬워요.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없어요. 그런데 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세상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책을 좋아하는 친구나 좋아하지 않는 친구나 지금부터 더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서로 다 달랐고 공감하는 부분도 달랐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주변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어른들이 많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센터에는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단순한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노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